눈여겨볼 만한 모델이 리볼버에서 트리플 R. 트리플 R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아주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는 사실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머헤드가 많이 인기를 얻으면서 세미 해머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사그러들었지. 그 와중에 트리플 R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사실 굉장히 독특한 모델이잖아요. 트리플 R의 가장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앞쪽은 세미 해머 라인을 딴 접점 이동식 같은 CS2 캠버를 이용한 거고 그리고 뒤쪽은 정캠버인 거예요. 마치 킹처럼 정캠버 거죠. 뒤쪽은 네. 정캠버이긴 하지만 이번에 킹처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놓은 정캠버이기 때문에 컨트롤성을 조금 더 쉬워지는 캠버. 이런 캠버 시스템은 전 세계 어느 브랜드에도 없는 시스템, 모스만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. 여기 보면은 퓨전 캠버 시스템. 쪽 캠버와 뒤쪽 캠버가 다른 모스의 캠버를 퓨전 캠버 시스템이라고. 올해 그래픽도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사이즈마다 상판의 디자인이 다른데 사이즈 두 개씩 묶어가지고 상판의 디자인이 이렇게 달라요. 매우 유니크하기도 하고 짧은 사이즈는 확실히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. 트리플 R은 옆에서 보면은 사이드월이 검정, 흰색 이렇게 나눠지는데 흰색은 TI 모델 그리고 검정은 우드 모델이에요. 우드 버전은 해머헤드에서는 앞 뒤 끝에서 잡아주는 그립의 느낌의 거부감,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카빙 트릭 하시는 분들. 이 카빙 하다가 그라운드 트릭 하는 손님들한테도 사실 저런 거 해머헤드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걸로 하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. 페이키 트릭 할 때도 느낌이 좋겠네요. 뒤쪽이 정캠 보면은 그러네. 빵빵 뜨겠네요. 좀 더 스핀도 빠르게 돌아갈 수 있고. 그리고 트리플 R TI 모델 같은 경우는 오토 카빙의 느낌이 있는데 이번 62 사이즈는 그 카빙의 느낌이 아주 끝내준다고 해요. 그래서 라이더들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내가 요즘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설명을 하자면 전자장치가 잔뜩 들어가 있는 오토바이라고 보면 되지. 보드가 그냥 다 해주는 느낌. 내가 굉장히 잘 타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드. 손에 들어갈 때는 손쉽게 휙 들어가고 끝에서 갑자기 그립을 잡고 쫙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죠. 그렇죠? BMW. 네. 아, 나 이거 타보고 싶어. 162 T타. 네.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델.